자 이번에는 뱅크 투 브라더스의 파이트 저지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. 자 지난 글로벌 K-댄스 미션에서 기권하며 파이트 저지 평가에서 35점이라는 치욕적인 점수를 봤었는데요. 치욕이었죠. 그때 이제 실망감을 좀 안겨드리고 저희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또 기대를 부응하려고 열심히 준비했고 K댄스로만으로는 저희의 색을 확실히 못 보였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우리 색깔 확실하게 보여주자 우리 진짜 찐 힙합 해보자 구르구찬? 리버스 그룹? 미쳤다 히든 카드 네임만 봤었을 때 진짜 기대 많이 되긴 한다 그니까 거의 탑티어다 여기 저도 리버스를 보고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 춤을 춘 거고 피지스 형님의 효리 끌기라고 시그니처 무브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 따라해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보이 팀이죠 그다음에 이 힙합 씬에서 한 획을 그으셨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 힙합계 형님들 오바디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앰비셔스를 보고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태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민재가 여러 가지 컨셉을 얘기했을 때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일단 힙합 댄서들이 이렇게 다수로 모여서 한 무대에 같이 선 게 처음이고요 이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저희가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천군만마죠 진짜로 이분들과 함께 진짜 힙합 무대 보여주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세 명이 세 파트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 도입부는 제가 맡았고 어허. 그다음에 중간 파트는 제이락 형이 맡았고 마지막 파트는 범이가 맡았고 제 거 도입부 먼저 시작할 거고 그냥 우리 제일 잘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짰기 때문에 딱 그 바이브 같이 느끼면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. 빌도기는 사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알아서 멋있게 준비해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BGB가 좀 걱정이 많이 됐죠 여기를 사실 난 지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 우리가 여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잖아 이게 다음 브랜뉴라서 맞아 나 좀 잠깐만 고민 조금만 해볼게요 그것만 아 여기가 너무 고민이 되네요 할 수 있겠어? 그러면은 키드밀리 부분은 비지비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지비가 그래서 마지막 엔딩을 맡기는 것도 되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근데 이 미션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인원으로 뭔가 작업물을 준비하는 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느낌대로 나올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렇게 그다음 뭔가? 네. 네. 처음에 재킹 한번 하고 붕붕 따당 따당 쿵쿵쿵 짠짠 짠짠 으짜짜짜 붕붕 짝 하고 끝나거든요.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. 이게 원이었거든? 세븐 앤 에잇인데 그러면? 어? 이게, 이게 원이. 잠깐만요. 그냥 음악 듣고 하는 거랑 약간 카운트로 안 했어요. 그래서 약간 계속 쿵쿵까 쿵쿵까 이런 거 지금 카운터를 하면 안 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카운터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카운터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걸 잘 못해요 그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됐어요 네가 두둥 두둥 하고 이게 나가는 게 이게 박자가 이게 지금 엠박이 약간... 많아 근데 엠박을 네가 설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들 정박으로 지금 근데 기본 리듬 자체가 다 엠박이라서 다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주변에서도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어느 정도 나갔어요 지금? 나가긴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안무 이제 숙지랑 정리가 안 돼서 첫 번째부터 먼저 정리하고 네네네 아슬아슬했죠 사실은 멤버들도 조금 불안해할 정도로 제 머리가 완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막 지금도 정리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 더 해야 돼요 워스트 디렉터
난 마지막 곡. 나도 마지막 곡. 마지막에 좀 아쉽다. 세 번째가 많이 안 맞는 게 눈에 보였어.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이랄까? 구성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. BGB 형님이겠네. BGB 분이 이번에는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네 개 받았나 지금? 미안했어요, 팀원들한테. 브리더라는 사람이 디렉을 이렇게밖에 못했다고. 동생들 보기도 엄청 부끄러웠고 민폐만 끼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약간. 저스트워크가 예상하는 탈락 크루를 이제 밴드 브라더스를 뽑게 됐어요. 모두 다 왜 그 내 표가 우리한테 왔는지 다 이유를 알고 있었을 거야. 왜냐면 누가 봐도 도입부분 깔끔하게 잘했고 누가 봐도 중간에 히든카드 잘 썼고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잖아.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어. 이게 나중에 피해가 갈까 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미안했죠. 왜 가네. 그냥 한 게 없으니까 뭐가 예쁠까? 밤, 밤. 시작. 밤, 밤. 아프지 않아요. 여기 버릴 때 한 손으로 버릴게요. 네. 밖에서 안쪽이요. 여기서 바로 까서 잡고. 지금 어디까지 했어? 다 설명을 아예 해버릴까? 네네. 아, 형이 해주세요. 일모, 지금 다 정리됐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해줘. 그 다음 내가 할게, 그러면. 정면으로 나가서 민수가 한 요 정도 오면 좋지 않을까? 제가 힘들었을 때 다들 발 뻗고 도와주고 분명히 제가 할 역할을 못한 만큼 다른 팀원들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메가코는 거의 그냥 제가 안 했다고 보면 돼요. 꿀밤 때리고 싶어요. BGB 형. 뭐 왜 그거 혼자 다 이겨내려고? 사람이 옆에 있는데. 우리 함께 다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무대니까. 솔직히 다른 파트에 비해 다 모여있기 전에는 맞출 수가 없는 파트였고 너무 구성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다른 크루원들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저희 거, 저희 크루원들 같이 하는 거예요. 더 잘할 거라 믿고 기다려주는 게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이번 메가 미션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. 뭐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먼저 와서 짤 때도 있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수정하고 진짜 노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. 저희도 그거 보고 더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었고 히든카드 형들이 너무 감사한 게 도와주시러 오신 건데도 형들 이렇게 더 신경 써주고 이 무대에 진심으로 임해주시고 솔직히 마지막 파트는 뼈대는 제가 했지만 이제 다 같이 한 게 맞다. 그래서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. 저 뱅크 투 브라더스 뭔가 그때보다 많이 보완되고 완성도가 높아진 팀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무조건 살아남습니다. 절대 떨어지지 않고 저희는 무조건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.